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0.55% 내리면서 25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1% 내린 2521선에서 출발해 장중 2512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53% 내린 69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만큼 AI 대표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하회해 1.8%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수출과 투자 부진 요인이라고 꼽았고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현재 3.25%에서 2.25%까지 낮출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인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며 관세 부과 방침을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전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2부의 조승현입니다. 겨울비 내리는 날씨처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오늘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승현의 마켓 인사이트로 오늘의 시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55% 하락하면서 2520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어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이 오늘은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여기에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3% 하락한 693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10% 넘게 빠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을 주도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을 빨갛게 물들인 테마 AI 관련 테마인데요. 오늘 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화 조항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 진출을 원할 경우 국내 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대형 기업과의 협업이 기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에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을 약세를 주도한 테마, 바로 방산 관련 테마주인데요. 간밤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막강한 실세이죠. 일론 머스크가 간밤 X에 유인 전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오늘 방산 관련 테마에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이슈가 담긴 테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이슈 테마, 바로 방산 드론 관련인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비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뭐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모두 대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한마디에 오늘 드론 관련 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첫 번째로 JCON 시스템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미국이 드론 산업에서 중국 제품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JCON 시스템이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의 패럿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의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A럭스 25%대 강세 보였습니다. 북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를 자체 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FC를 자체 제작하는 기업으로 유일하게 꼽히면서 오늘장 훈풍이 깃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특급 전략 짚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대원 전문가님이신데요. 어제 첫 방송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먼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 로켓 배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님.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제 주변에서도 전문가님 방송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어제 로켓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아주 IB 투자, 오늘장에서 최고 4% 뒤에 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타사 방송사에 많이 출연했으면서 이사 경제방송의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T사 경제방송 프로그램도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문가들끼리 이제 수익률 게임도 하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웅덩이 기법과 그리고 일정 캘린더를 합성해서 시그널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타사에 이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공 기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갔던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요. 이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5일 기준으로 8월 5일 날 웅덩이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세 가지가 동시에 모두 출현을 했고,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하방 압력으로 조정 구간을 다졌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게 오실레이터인데, 오실레이터는 통상 이제 조정을 암시하죠. 조정 구간에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이 웅덩이가 이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5일 날 매수를 해서 이때 당시에 4만 원에서 5만 원 부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4만 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39,830원까지 9월 3일 날 하락세를 보였다가, 어제 언급했던 하락세 기형이죠. 다시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면서 위고비가 출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더 N자형으로 상승세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매수 추천 대비해서 11월 15일 고가 기준으로 143%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 왼쪽은 에센트 에너지라는 종목이고, 오른쪽은 HLB라는 차트입니다. 자, 왼쪽 화면 보시면요, 공략 지점이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 당시의 공략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오실레이터는 조정을 암시하고 있었고, 이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박스권인 행보를 띄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S&T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도 되고 원전 관련주도 되고
되고 AI 열 교환기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천가 대비해서 무려 57%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른쪽 화면은 HLB 차트인데요. 자 이때 당시에 다들 공포의 사라라는 말이 있죠. 보시면 45,000원까지 밀렸었을 때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고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매수 사인을 알려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수 타점이 접근해서 공략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만 원대에서 무려 9만 8천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되돌림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무려 1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건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전력설비 관련주로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었고 첫 번째 추세 전환, 두 번째 단기, 세 번째 장기 전환인데 이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밑에 하단에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 구간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음봉이 끝났을 때 시점으로 단기 이평선들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두드리고 나서 거래량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오실레이터 양봉이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예상될 때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 공략했을 때 당시에 하단을 보시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11월 12일 기준으로 69,200원까지 상승하면서 공략 시점 대비해서 무려 66%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오늘 핫한 종목이죠.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포착이 됐습니다. 웅덩이 포착됐을 때 당시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세 가지 웅덩이가 모두 포착하는 그런 상황일 때가 3,300원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자, 과거로 넘어가면은 과거에도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가 3,100원대였습니다. 3,100원에서 3,300원 부근에서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3,100원에서 3,300원 부근에서 웅덩이가 동일하게 형성되는 게 확인이 되고 확인되고 나서 주가가 무려 10거래일 동안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결국에 드론 관련주로서 상한가 부근까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요.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무려 42%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로 이 기법을 알아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 어제 나갔던 공략주죠. 어제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는 시점 대비해서 50% 이상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N자형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략 시점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한 4% 정도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방송 공략주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제장 방송에서 짚어주신 아주 IB 투자 오늘장에서 최고 4% 급등했고 대동 장중에 16%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승률을 가진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무료로 USB를 배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간의 노하우가 모두 녹아있는 자료인 만큼 자막 하단 통해서 꼭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이제 월요일장의 반등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루 만에 꺾인 모습이거든요.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장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을 좀 앞두고 어제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하는 그런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순매도를 단행을 했고 현물도 그랬고 선물도 4천억 정도 순매도세를 그리면서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 업종별로 같이 보도록 하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아무래도 드론 관련주가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드론 관련주가 아무래도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힘입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드론 관련주 역시 전투기 대신해서 국산 이제 예산을 좀 감축시켜서 드론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힘입어서 드론 관련주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무려 3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종목마다 다 300%, 40%, 30% 이런 식으로 드론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국장 역시 힘있게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뉴럴링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평균적으로 11%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일론 머스크랑 엮이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11%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는 AI 기본법 통과 소식 때문에 15%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알테오제는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 차별화가 좀 이어지면서 평균적으로 16%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IRA 폐지 우려감이 좀 일부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리튬이나 2차 전지 쪽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희토류 관련주도 미중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6% 정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종목들마다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한 줄 평과 함께 주도 테마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6시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내일 장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인 만큼 미리 짚고 가야 할 텐데요. 시간의 단일가 분석을 통해서 내일 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의 거래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지금 드론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의 거래 분석해주시겠어요? 네, 시간의 호가청 보면서 같이 좀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외로 가장 강세를 보인 게 한커미드가 좀 눈에 띄죠. 한커미드 역시 드론 지분을 좀 투자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간외로 7%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삼부토건이라든지 네온테크 플러스 1%, 2%띠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에서 눈에 띄는 거는 리튬 관련주도 지오린 에너지가 무려 플러스 8.87%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론 관련주나 리튬 관련주나 그리고 화성밸브도 2% 정도 상승, 2.72%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대환고래 관련주들도 눈에 띄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K케미칼 역시 대한 지분을 좀 일부 좀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금화 재무가 좀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세로 10% 정도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더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한커미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강세를 드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이 종목 역시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11%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가 밑꼬리가 출현하면서 종가는 플러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봉이 출현했었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근이 9월 6일 날 3,400원 라인이 전고점 상황이었죠. 이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악성 매물이 출현했었고 출현하고 나서 N자형 패턴으로 한 7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았습니다. 눌림을 받다가 이 엔벨로프 중심선 라인인 이 노란색 라인 부근에서
저점을 3거래일 정도 높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장중에 드론으로 엮이면서 11%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 전에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연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드론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고 시간으로도 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으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3,100원대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제 오늘 고점에 매수한 물량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내일 시가에 매도하려는 그런 본전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수익 실현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전고점 라인 3,1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3,300원을 두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분석에서 한컴위드 짚어주셨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 수혜주로 장 초반 내일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 지점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기법 소개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발굴한 내일장 관심 테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이 내일 확정되면서 대왕고래 관련 테마 올라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특수 광관을 공급하는 넥스틸,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인 화성밸브, 관련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도 타점이 굉장히 높았던 만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로켓 종목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야무지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자, 내일 이제 산업부가 대왕고래를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11시 30분에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눌림을 줬다가 이제 11시 30분 부근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왼쪽 화면 보시면은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일정 캘린더입니다. 달력으로 항상 날짜별로 관련 내용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슈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선취매가 가능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는 넥스틸부터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있고 자 기사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내일 정부가 이제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첫 시추계획을 최종 승인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예상이 돼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동시에 출현을 했습니다. 지하를 암시하는 물이 고여있는 움푹 파인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 당시에 저점을 형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웅덩이가 세 가지 출현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최저점 7,400원을 9월 달에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장기까지 두드리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면서 주가가 최고치 12,360원까지 11월 25일 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국면에서 내일 최종 승인이 확정이 나면은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화성밸브라는 종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습니다. 어제 공부했었던 하락쇠 기억인데요.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조정을 줄 때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다시 주가는
되돌림을 좀 보여준다라고 어제 전일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호가 화살표로 뿅 뜬 상황이죠. 이때가 저점을 형성했을 때고 9,000원 부근을 한 7거래일 정도 지지해주고 있던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이 부근을 최근 3일 전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 10거래일 동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녹록치 않게 움직임을 보여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는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에 되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일 11시 30분 이후에 변동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면요.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에 웅덩이가 나올 때는요. 업황에 동시에 공통점으로 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기록해도 동시에 기록하고 올라갈 때도 동시에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바닥 구간을 11월 1일 날 형성했었고 최저점 37,750원을 11월 1일 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 밑에 보시면요. 음봉이 점점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한 이 부분이죠. 한 4거래일 뒤에 양봉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이 오실레이터가 점점 길어지면서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이면서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무려 한 15일 동안, 한 2주 동안 상승세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한 25일 동안 상승세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우상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어제 나갔던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인데요. N자형 패턴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기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가서 매수가는 2,600원에 공략을 했었고 오늘 저점이 2,550원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고가는 2,7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아주 IB 투자 역시 네온테크 드론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려 160억 정도를 투자를 단행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IB 투자가 오늘 장중에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론 관련주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단행한다면은 아주 IB 투자 역시 내일 기대해 보셔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테마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제 첫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아주 IB 투자 오늘 최고 4%대 급등했고 대동 장중에 16%대 급등세 보인 만큼 오늘 종목들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높은 타점의 비결 바로 웅덩이 기법과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정 캘린더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들을 바로 이 USB에 담아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료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웅덩이 매매 기법 알려주시고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상승률의 현황도 정말 뜨거웠어요. 비법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야무지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엉덩이 기법이라도 하고 뭐 구더기 기법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좀 관심이 뜨겁게 보이셨더라고요.
자, 웅덩이 기법이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움푹 파여서 물이 좀 괴어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렇게 물이 괴어 있을 때 매수 신호를 백분율로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앞서 보시다시피 드론 관련주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뜨기 전에 발빠르게 선침해로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면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똑같은 웅덩이가 업종마다 똑같이 출현을 해도 기대감이 있는 일정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출현을 하게 된다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는 적중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요.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앞서 보셨다시피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뭐 예를 들어 7,000원이면은 7,000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그 부근을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글로 보면 어려우니까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웅덩이 신호가 무려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자, 왼쪽 화면 보시면요. 화살표로 매수 신호를 두 번이나 사인을 줬었고 이때 가격이 한 4,100원대였습니다. 4,100원대를 한 5일 정도 지지했을 때가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출현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오늘 기준으로 6,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웅덩이는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간 계기가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웅덩이가 뜨기 전에 두 번째 웅덩이가 11월 15일 날 형성됐는데요.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4,100원대로 내려왔을 때 웅덩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4,100원대에서 10거래일 뒤에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신호는 굉장히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뉴스가 뜨기 전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두 번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핫했던 네온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드론 관련주죠. 드론 관련주로서 머스크가 이제 국방부 전투기보다는 드론으로 대체해서 국방 예산을 좀 감축시켜야 된다. 처음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머스크의 발언에 힘입어서 드론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방산이나 전투기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죠. 자, 네온테크가 오늘 주가가 무려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출현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웅덩이 보시면은 1,600원 부근에서 9월 달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었고 오실레이터는 점점점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긴 횡보세를 보이다가 3,000원대까지 10월 30일 날 추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요 지지했던 부분에서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연했고 출연하고 나서 오늘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웅덩이 출연하고 나서 좀 지지해 주는지 7,000원 부근이면은 7,0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2,000원대를 2,100원대를 한 7거래일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오늘 장중에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웅덩이 신호가 두 번이나 신호가 떴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떴을 때는 5월 달인데요. 5월 달 기준으로 한 3,000원 부근에서 2,700원이죠. 2,700원 부근에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연을 했었고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 없이 고점도 높이면서 추세를 전반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하락 국면에도 웅덩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승 국면에도 이렇게 웅덩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 하락하는 국면에서 웅덩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서 두 번째 웅덩이가 형성됐고 오실레이터 보면은 거의 한 달 동안의 조정 구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나서 주가가 3,500원 부근에서 8,000원 부근까지 안착을 하면서 뉴스 띄우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신호로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면요. 자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일정 캘린더인데 9월 달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달에는 FN 가이드가 장중에 무려 한 달 동안 298%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캘린더만 알고 있어도 기회에 좀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K옥션이 82% 정도 올랐고 S트래픽이 70% 정도 올랐고 1위부터 6위까지 30%, 37%, 41%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9월 달에 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달도 빠르게 보면요. 자, 10월 달 보면은 자, 펩트론이 위고비 출시를 일정을 앞두고 나서 무려 100% 정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10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대감이 큰지 혹은 10월 달 일정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기대감이 클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서 공략을 웅덩이가 출연했을 때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더 수익률이 이렇게 세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을 선두로 대화제약도 93%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이때 당시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77%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방산 관련주로서 트럼프로 엮이면서 37% 정도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역시 재건주로 엮이면서 85% 정도 그리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관련주로 피델릭스도 57% 정도에 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요. 자 이건 11월 달 일정입니다. 이렇게 달력으로 이슈랑 더불어서 종목명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을 미리 받아본다라면은 여러분들 미리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은 제가 짚어드린 게 교집합과 합집합, 공통된 주제를 좀 봐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정 캘린더는 정보는 곧 돈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11월 달에 어떤 이슈가 가장 돈이 가장 기대감이 가장 컸냐라면은 미국 대선이죠.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일정이 많은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정치 관련 이슈가 굉장히 11월 달에 많구나. 두 번째로 보면은 AI 관련주의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나 정치나 AI 쪽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때도 AI가 엮여 있고 이때도 AI 교과서 그리고 AI 서밋
시 엮여 있어서 AI 관련주로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를 밑에 하단에 다 작성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선 관련주 역시 관련주들을 이렇게 다 나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일정 캘린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받아보시면은 어떠한 일정이 어떻게 많은지 그리고 기대감이 어떤 게 가장 클지를 파악하고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면은 11월 달 중에 발표를 할 내용인데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 돼서 위에 상단에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도 적혀 있죠. 대한항공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아시아나 관련주도 항공주들도 선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월말이 다가오면서 합병이 좀 기대가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정만 미리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달에 AI나 대선 그리고 정치 관련주 이슈가 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솔트룩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죠. AI 관련주로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날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연을 했었고요. 세 가지가 모두 출연하고 나서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요날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12,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시작을 했었고 추세 타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전형적으로 추세 전환에 성공한 그런 AI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무려 오늘 기준으로 최고치 26,200원 기준으로 무려 112%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일정 중에서 AI 관련주를 웅덩이가 어떤 게 떴는지를 확인해서 들어갔더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에 다가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트럼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죠. 자, 이 또한 웅덩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자, 웅덩이 세 가지가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연하고 나서 최저점 2,100원을 기록했었고요. 5월 달에 2,100원 찍고 나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면서 긴 횡보세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11월 21일 기준으로 9,45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도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웅덩이 기준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2,000원 부근에서 요 7,000원 라인까지도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고점 기준으로는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344%나 무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PN풍년이라는 종목입니다. 정치나 대선 관련주 이슈도 굉장히 11월 달에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PN풍년 역시 반사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또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어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무리고에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하고 나서 3,500원 부근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오실레이터 역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양봉을 지속적으로 띄우면서 무려 주가가 3,000원대에서 10,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웅덩이 출현 기준으로 200%까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 다 여러분들도 챙겨가셔서 수익으로 12월 달은 계좌 발전에 이끄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웅덩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슈 속에서 기법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다르겠죠. 매일 편하게 일정을 받아보고 더 자세하게 기법도 배워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무료 USB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이 특급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후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겠죠. 내 일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공대원 전문가님의 로켓 종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감에 가스건, 밸브 관련주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종목은 가스관, 밸브 관련주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공략주 공개 시간인데요. 네.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넥스틸 이 중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대장주로 선방을 좀 이끈 만큼 대장주로 선별해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멘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화성밸브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산업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1시 30분에 개최를 시작을 하고요. 내일 당시에 최종 승인이 확정되면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확정이 되면은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추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좀 주목해서 단기적 수급이 기대가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27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전략회의를 열고 11시 30분부터 개최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 승인과 최종 확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아무래도 좀 눌림 구간을 좀 줬다가 오후장에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은 자, 같이 보시면은 동해 이제 석유가스전에 탐사 시추의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승인한 이력이 있고요. 승인하고 나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기관과 이제 전문가의 검증도 다 거쳤다라고 설명을 지었고 최종 승인이 나고 나서 개발부터 계획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돼서 2035년까지 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요. 자, 12월 중순부터 승인이 되면은 웨스트 카펠라 호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면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추 작업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 돌입하게 되면은 평가 작업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되는 게 지금 이제는 목표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계획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승인 여부가 되는지 그 여부부터 보면서 밸브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8월 23일 날 15,0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면서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던 주가가 쭉 하락 국면을 조정을 받았고 11월 1일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지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국면에서 웅덩이가 출현을 했고 하락 쇠기형이죠. 이 또한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을 했고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모두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랑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고점 기준으로 돌파를 못했던 부근을 최근에 돌파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 14,000원 부근까지의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손절하게 된다면은 5% 내외로 손절을 하고 수익이 나면은 10% 정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웅덩이가 출현한 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주목해볼 로켓 종목 화성밸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내일장 관심 테마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으로 관련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로켓 종목 화성밸브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대동, 장중에 16% 급등세 보였고, 그리고 아주 IB 투자, 오늘장에서 최고 4% 오름세 보였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노하우를 다 담기에 방송 1시간은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방송 시간상 말하지 못했던 특급 노하우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투자 인사이트가 모두 담겨있는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방송 이후에도 공대원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로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